자비교회 찬송집 24장 주는 평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집 24장입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에 빠진 저희들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구세주의 놀라운 사랑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으나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는 흰옷을 입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행복에 젖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 되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담뿍 받아들이고 용사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 힘과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용사처럼 담대하여 져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띠를 띄우고 주의 말씀에 칼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시편 말씀을 열어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시편 35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나 그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는 그의 기도를 확신 있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응답의 때가 좀 미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지금 당장 원수들을 제어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아직 그의 때가 아님에 답답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의지로 시편 35편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주기도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원망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답답함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웃게 될 것임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선하게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시편 35편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연단시키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마냥 좋은 것만 다 해주는 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만 계속 비치면 그것은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구름과 바람과 비와 센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옥토가 되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은 뭐든지 다 떡이다, 뭐든지 다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읽었던 시편 36편은요, 우리 자비교회 찬송집에서 쓰고 있는 시편 찬송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주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복인지, 그 찬송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찬송을 처음 배웠을 때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카페에서 한뭐 두세 평, 한 세네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카페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이 찬송을 배우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이 시는 사실
악인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에서 이 1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이것을 논증하는데 증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악인들은요, 상당히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아니야.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2절 악인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나는 이거 깔끔하게 포장했어. 그리고 증거들 다 없애버렸어. 한번 즐기고 마는 것이야. 누가 내 죄악을 감히 심판하겠는가?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누추해요.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텐데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말과 마지막에 선행까지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말만 누추하게 한게 아니라 행동도 누추했던 것이에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죠? 그의 마음이에요. 말이 누추해요. 누가 나를 보겠느냐?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 또 죄악과 속임이 있고요. 선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악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말과 행동이 누추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4절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침상은 시편에서는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심장으로 자신을 감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서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은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져볼까? 뭐 즐거운 일 없을까? 이러한 악인의 특징을 열거한 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인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6절을 보세요. 주의 의인은 이제 마냥 인자하고 사랑스러우신 것만 아니라 또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강조해요. 얼마나 시편에 이 교리가 균형이 있어요.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크다는 것이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엄중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찮게 보이는 짐승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돌보신다. 그러니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은 말에 무엇하랴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만큼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또 공의로우심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보배로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 시편 기자가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해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 주의 인자하심은 보배롭습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그게 내게 미치고 있으니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후반을 보세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다함을 듣고 그에게 모인 사람입니다.
저기 구세주가 있다 하고 그에게 찾아간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습니다. 종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실력 있는 악인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럴 때, 아이고, 저거 가면 어떻게 저거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아유, 그래도 악인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어제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서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어휴, 저러면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공개할 사람도 있을 터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높은 신분에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말 해가지고 저 사람들 떠나가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준을 제시하시되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세요. 아니야, 지금도 동서남북에서 이 잔치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높은 기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들,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 거야. 풍족한 영생의 강물, 복락의 강수, 살찐 것으로 내가 배부르게 할 거야. 주님이 기꺼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상급을 예비해 주시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기준 낮추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참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꼭이 세상의 물질적 복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구절을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악을 계속 먹고 죄를 계속 먹고 마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되었으니 그 인자하심 계속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마음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 베푸소서. 그러니까 인자하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의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10절 보세요. 주를 아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 성도는 정직한 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워했으면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스스로 거리낌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정직한 자, 그 사람이 성도라 했어요. 마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동시에 맛보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대해 주실 때 그것도 받고요. 우리가 그릇 잘못 나갔을 때 주님의 책망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그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처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2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것은 과거처럼 표현했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과거예요. 확신의 완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우리 시편 찬송, 시편 36편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바로 누추한 죄인들. 누추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계속 그릇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바로 여기 서서 그들은 그렇게 가는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찬송해요.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볼까봐 그런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바로 여기 섭시다.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찬송하는 자리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악인들은 계속 누추함을 쌓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맛보면서 계속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계속 찬양하기를 오늘 결심하세요. 찬양의 레파토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을 행하셨는가? 지난 1년간 우리 자비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하면서 계속 찬양의 레파토리를 갱신하세요. 감사가 절대 끊이지 않게 하세요. 환난의 깊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환난 중에 보물을 얻게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 바다의 노다지라고 불리는 망간 단계가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바닷가에 해수욕하는 가까운 바다에 없다고요. 깊은 바다 그 해저 심해에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깊은 바다에 우리가 빠진다 해도 주님이 보물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고 믿고 계속 찬양의 레파토리를 갱신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무엇보다 한숨을 내쉬고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갈보리를 바라보세요. 갈보리 십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자 하였으나 그때 주께서 막으셨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친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우리 복 주시려고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이니 찬양을 갱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의 누추한 말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작정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찬양의 레파토리가 보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곤란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평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환난의 깊은 곳에서, 은혜의 보배로움의 깊은 곳도, 하늘에 사무친 주의 인자하심의 깊은 곳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